그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성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 율법서와 선지서 이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3장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크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그 위선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또 중요한 말씀이죠.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번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는 승천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자로 좌정하시는 이제 천국 보좌의 모습인데 말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죠. 자, 그러면 24장의 말세의 징조,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궁금하지요. 자,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뭐죠? 적 그리스도의 출현. 신천지 같은, 그죠? 문선명, 뭐, 이단 같은,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단의 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자, 두 번째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그죠? 미얀마도 지금 소수민족하고 미얀마 이제 군부들하고도 뭐 굉장히 이제 마찰이 있고 또 학살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한이나 북한이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미움을 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 환난. 자, 네 번째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자,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그럼 이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2022년 2월달입니까? 막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죠?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그럼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그 날짜 계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의 생활 자세들, 앞서 쭉 이야기했던 거, 그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광의 영광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 또 이것도 천국장입니다. 두 번째 천국 비유가 있는 천국장인데 여기 세 가지 이제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실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아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하죠. 천국은 그래요. 자, 두 번째 15절 말씀 달란트 비유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에 묵혀두죠.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뭘 했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뭡니까? 사업을 하고 일을 한 거죠. 달란트는 우리 영어로 하면 탤런트, 우리 TV에 나오는 탤런트를 재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각각 다 재능이 달라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맡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묵혀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33절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그러면 왜 내가 악인 편에 속했느냐, 왜 내가 의인 편에 속했느냐 물어보죠. 자, 답변이 나옵니다. 35절에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는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가라. 그럼 또 대답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언제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놀랍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26,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왕의 승리, 고난과 승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쫙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죠.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죠.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서가지고 재판을 받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끌려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갔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그 이제 2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게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시편을 묵상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9시는 12시죠. 그리고 제6시가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단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 28장 마지막 장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시는 게 마지막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룩같이 그죠 실천해가지고 점점점점 부풀어지고 겨자씨처럼 실천해가 점점점점 부풀어지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천국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설교를 듣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이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 결국은 영생의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핵심 통독 말씀을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핵심을 통독하면서 큰 흐름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